네,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오늘은 요즘 자주 신는 겨울 신발 추천 영상입니다. 저는 계절에 따라 신발을 바꿔서 매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겨울에만 신을 수 있는 소재와 실루엣이 코디의 새로움과 재미를 줄 수 있거든요. 사실 지금은 시즌오프 아니면 옷 사기는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 신발 하나로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코디를 내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겨울에 자주 신는 신발과 최근에 구입한 겨울 신발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겨울에 멋있지 고민하는 분들은 오늘 영상 주목해주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겨울 신발은 반스 쉐르파 데미타스 제품입니다. 최근 ABC마트에서 39,000원에 구입한 제품이고요. 가격이 너무 좋아서 부담없이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좋아하는 브라운 컬러의 패딩 소재까지 더해져 있어서 데일리로 따뜻하면서도 귀엽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신발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슬리퍼처럼 가볍게 신을 수 있는 신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제가 브라운 컬러를 좋아하는 이유는 겨울에 브라운 컬러는 계절감에도 잘 어울리고요. 스타일도 좋아 보이고 센스도 있어 보이는 효과를 주거든요. 그리고 이 신발을 실물로 딱 받아봤을 때 와, 진짜 잘 샀구나, 가성비 좋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겉면은 리얼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빔 처리와 안쪽에는 플리스 소재가 더해져 있어서 착용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맨살의 슬리퍼처럼 신기에도 좋은 신발이라고 할 수 있죠. 디자인은 반스의 아이코닉한 슬리본 스타일에 좀 더 와이드한 쉐입과 볼륨감이 있는 쉐입을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입은 것처럼 와이드 팬츠와도 궁합이 굉장히 좋은 쉐입을 가지고 있죠. 뒤쪽에 보시면 꿈치를 접어서 신을 수 있게 이런 디테일도 좋아서 슬리퍼처럼 꾸겨 신을 수 있는 편안함도 가지고 있는 신발입니다. 저는 이런 디테일들이 진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겨울 신발들이 다른 계절에 비해 가격대가 높은데 이렇게 가성비도 좋고 컬러도 잘 뽑혀서 이번 겨울에 정말 활용도가 높은 신발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겨울 가성비 좋은 데일리 신발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팁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엔 43 사이즈를 구입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4L 사이즈를 신기는 하지만 좀 더 편하게 신으려고 큰 사이즈를 구입을 했고요. 데일리로 가볍게 딱 맞게 신을 분들은 정 사이즈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신발은 나이키 오먼스 중고메로입니다. 15만원대로 구입을 한 제품이고요. 발매 때보단 오히려 가격이 떨어져서 옳다쿠나 하고 구입을 했습니다. 사실 중고메로가 원래 가격대도 있고 리셀가도 붙어 있어서 추천드리기가 살짝 망설여졌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 가격이면은 고민 안 하고 사도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패션레벨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유행 안 타는 신발이고요. 러너 중에서도 가장 완성도 높은 멋있는 신발이라고 강조를 했었거든요. 유행 안 타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구입을 하더라도 여름까지 뽕 뽑을 수 있는 신발이에요. 그리고 요즘 러닝화 트렌드가 오는 만큼 러닝화 디자인 중에서도 가장 완성도 높고 예쁘게 뽑힌 운동화입니다. 디자인을 보여드리면 나이키 특유의 클래식한 러닝화 쉐입을 가지고 있고요. 매치 소재와 텍스처 이런 패턴이 믹스가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스포티한 룩은 물론 캐주얼, 스트릿 룩에도 잘 어울리는 신발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겨울에 신는 소재는 아니지만 이런 디테일과 이런 모노톤의 컬러감이 겨울에 위트와 포인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지금 시즌에 딱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웃솔과 신발끈에는 민트 컬러가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포인트도 되고 감성도 주더라고요. 이런 민트 컬러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남자분들이 신었을 때 더욱더 매력적인 컬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의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굽높이. 3.5에서 4cm 정도 되는 높이를 가지고 있어서 피높 효과가 좋더라고요. 요즘 바지 핏이 길어지고 와이드해지는 만큼 딱 알맞는 신발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바지, 슬랙스 다 잘 어울려요. 다만 우먼스로 나온 만큼 정 사이즈보다 1에서 2 사이즈 업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운동화, 유명한 제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이쁘고 완성도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계절 뽕 뽑을 러너 타입의 운동화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신발은 노스페이스의 눕시 물입니다. 사진을 보자마자 이건 못 참지 너무 귀엽게 생겨서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89,000원에 구입을 했고요. 가격대가 슬리퍼치고 는 높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디자인에 대안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노스페이스의 감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받아보니까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았어요. 디자인은 패딩처럼 사시봉제가 두껍게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빵빵하고 볼륨감 있는 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솔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편안한 착용감과 가벼운 무게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중간에 노스페이스 로고가 딱 들어가서 감성과 포인트를 주는 부분입니다. 안쪽에는 플리스 소재로 돼 있어서 보온성과 착용감이 정말 부드럽고 좋았어요. 뒷부분에는 마찬가지로 슬리퍼로 신을 수 있도록 별개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슬리퍼처럼도 신을 수 있고요. 일반적인 운동화처럼도 신을 수 있는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패딩 신발, 많은 분들이 기능성 신발로 생각을 하시는데 스트릿한 룩이나 캐주얼한 룩에 포인트 주기에도 좋아요. 스웨 팬츠에 데일리로 포인트 주기에 좋고요. 데님 팬츠와도 궁합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외 활동을 하거나 캠핑할 때도 활용도가 높은 패딩 신발이라고 할 수 있죠. 패딩 신발 하나 가지고 있으면 집 앞에 가볍게 나갈 때나 놀러 갈 때 포인트 줄 때 다양한 데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허브츠는 가격대도 있고 디자인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패딩 신발은 접근하기 쉬운 겨울 신발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 겨울에 신선한 신발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신발은 뉴발란스 550 에임 레온도르 콜라보 제품입니다. 19만원대에 저는 구입을 했고요. 에임 레온도르 콜라보인데 이 정도 가격이면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오히려 저평가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입을 한 제품이고요. 흔하지 않은 스웨이드 소재와 브라운 컬러가 들어가 있어 겨울에 활용도가 높고 감성도 줄 수 있고 코디도 고급스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컬러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항상 에임 레온도르 콜라보 제품을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특유의 빈티지함과 위트 있는 디자인
디자인과 컬러감을 뽑기 때문에 항상 기대하고 지켜보거든요. 흔하지 않은 컬러와 소재를 쓰는 게 이 에임 레온도르 콜라보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임 레온도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90년대 힙합과 농구를 기반으로 스트릿, 올드스쿨, 플래피, 클래식한 룩을 믹스매치한 브랜드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핫한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말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와 콜라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많은 러브콜을 받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보여드리면 뉴발란스 550의 농구화 쉐입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하면서도 볼드한 쉐입을 가지고 있죠. 텍스처가 느껴지는 브라운 스웨이드 소재가 딱 들어가 있어 겨울에 잘 어울리면서도 고급스러운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스웨이드가 아니라 단모로 살짝 올라오는 소재가 적용이 됐어요. 다른 컬러는 살짝 베이지 컬러와 브라운 컬러가 믹스가 돼 있어서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컬러의 신발이에요. 중창도 보시면 붓으로 칠한 듯한 바른 듯한 느낌의 베이지 컬러가 들어가 있어 특유의 빈티지한 매력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은 청바지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겨울에 많이 입는 코듀로이 팬츠와도 궁합이 좋습니다. 기존의 550 제품보단 소재가 힘이 있고 두께감이 생겨서 더욱더 쉐입이 안정적이고 예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기존의 550 제품은 소재가 부드럽기 때문에 더 뚱뚱해진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소재가 힘이 있어서 잡아주기 때문에 더욱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콜라보인데 이 정도 가격이면 너무 좋고요. 현재는 많이 풀리지 않는 신발이라 더욱더 매력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겨울에 포인트도 주면서 새로운 신발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소개해드릴 신발은 레드윙 목토 875-55 레거시 제품입니다. 요즘 들어 워커가 너무 끌려서 찾아보다가 구입한 제품이고요. 일반적인 워커보단 좀 더 클래식한 근본 워커를 신고 싶었습니다. 레드윙은 1905년에 설립한 미국 브랜드로 만듦새로서 지금까지 사랑을 받고 있는 슈즈 브랜드입니다. 근본 중에 근본 워커 브랜드라고 할 수 있고요. 레드윙의 스텔셀러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목토는 원래 사냥꾼, 탐험가들이 많이 신었던 모카신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신발입니다. 발매 당시에도 편안함으로 인기를 끊었던 신발이고요. 그 이유는 화이트 트레디솔이 접목이 됐던 건데요. 이 솔은 이물질이 끼지 않고 부드러운 착용감을 가지고 있어 사냥꾼, 노동자들에게 사랑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레드윙을 대표하는 부츠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신발 하나 가지고 있으면 유행한다고 매년 활용할 수 있는 신발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데일리룩은 물론 기능성 신발을 찾을 때도 활용할 수 있는 신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75 제품은 기존의 목 높이가 높았던 877에서 영감을 받은 제품이고요. 좀 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드윙 목토가 또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레드윙만이 가지고 있는 이 오묘한 컬러의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토가 가죽 염색 기법에 따라서 출시하면서도 미세하게 컬러가 바뀌었어요. 원래 초창기 때는 밝은 오렌지빛을 띠고 있었다가요. 지금은 주황색빛을 띠고 있는 브라운 컬러로 나온 거죠. 가장 대표적인 색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의 컬러와 소재는 다양한 브랜드, 다양한 신발에 영감을 주는 신발이 되었다고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화이트 스티치까지 더해져 있어서 좀 더 캐주얼한 무드에 잘 어울리는 워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발을 처음 구입을 하게 되면 가죽 소재가 워낙 딱딱하고 빳빳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신다 보면 자연스럽게 길들여지고 편안하게 바뀌기 때문에 신으면 신을수록 멋이 생기고 편안함이 생기는 신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유행 안타는 남자의 워커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인생에서 한 번쯤은 구입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청바지 롤업하고요. 무스탕을 딱 입는 것만으로도 상남자 겨울 코디가 완성이 되거든요. 네, 왠지 이 레드윙의 목토 유행이 다시 강력하게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딱 보면은 이뻐 보이잖아요. 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오늘은 요즘 자주 신는 신발과 구매한 신발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겨울 신발 뭐 사지 고민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제품 내용은 더보기란과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